자, 하겠습니다. 이제 6장이겠습니다. 승강기법도 두 개 나오죠. 근데 그냥 할 것도 별로 없는 법입니다. 간단한 상이죠. 우리 실마취도 나오는 법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두 개 나오는데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죠? 자, 승강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이죠. 첫 번째 용어 정의 1, 2, 3번 4가지 보십니다. 덤웨이터란 어떤 승강기법? 덤웨이터라고 그러죠. 이것은 화물용인데요. 사람이 탑승하지 못한다 하죠. 또 300kg 이하의 소형 화물을 이제 갖추고 건물 내부에서 움직이게 한 것이죠. 덤웨이트라 부릅니다. 화물용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소형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이죠. 요 내부에서 설치해서 이용합니다. 내부 설치하는 것인데 승강기 그 이동 우리가 12m 이하가 된다. 또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빙워커죠. 모빙워커라고 부릅니다. 모빙워커. 이거 뭐냐 하니까 이건요. 수평 디딤판이죠. 수평. 어떤 평면 디딤판. 어떤 디딤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평면 디딤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죠. 일종의 저 뭡니까? 에스컬레이터의 일종이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계단식 디딤판인데 우선 평면 디딤판이다. 모빙워커도 에스컬레이터의 일종인데 평면 디딤판이다. 이쪽 보통은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평면 쭉 빠져서 올라가니다. 세 가지 용어 중에 딱 외워 주세요.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연구용 승강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배에서 쓰는 승강기, 선박용, 또 광산용 세 가지입니다. 연구개발용, 선박용, 광산에서 쓰는 것들, 용원용, 이것들은 이제 광산용은 이것들은 각종 어떤 점검 자체 검사 등 일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검사에 관한 어떤 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 선박 광산용은 검사 조항들 다 적용 안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써 보시고 2번입니다. 2번 층간에 제조 수입하는 업체가 나오죠. 나옵니다. 자, 성형이 제조나 수입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조나 수입을 하고 다닐 때 요 업자 등록합니다. 수입부터 등록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 도지사한테 다 등록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할 때 보시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 이제 2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원 필요합니다. 물론 1억도 필요하겠죠. 자, 근데 요 위에 이 업자가 휴업하거나 또 폐업을 한다. 또는요, 했다가 다시 재개업을 한다 할 때는요, 사후입니다. 그 이후에 사후 30일 안에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됩니다. 4후 30일 날에 사전에 4후 30일에 신고한다 되겠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4번. 요즘 이제 판매했으면 이제 유지관련 부품에 대해서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서 이제 요청하면 2일 안에 줄 수 있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판매할 때죠. 제품 판매할 때 하죠. 사용 설명서를 당연히 제공합니다. 제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품질 보증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공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 따라서 품질 보증 기한이 얼마냐 하니까 이것이 3년까지다 합니다. 이 3년 기한 안에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도 발생한 어떤 하자가 있다 할 때 다 공짜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무상 수리. 이것도 자주 나왔던 상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제일 밑입니다. 6번 잘 나오죠. 승강기 설치업자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설치업자는 어떤 공사 맡아서 설치입니다. 설치를 한 이후에 사후에 이것을 신고합니다. 신고하는데 일단은 행정안전부한테 다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후 신고를 행안부한테 신고하더라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승강기의 이제 유지업자, 승강기를 유지한다, 관리한다 하죠. 보수업자들, 유지 관리 보수하는 업자입니다. 이들도 이제 하고자 할 때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보시면 이거는 시도한테 이것도 등록합니다. 이때 보니까 이들은요, 자본금이 1억입니다. 1억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그 대수에 맞춰서 인력과 장비, 이것을 갖춰야 된다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들도 이제 그 이후에 휴업한다. 또 폐업한다. 또 재개업합니다. 일단은 요 경우도 사후 30일 안에 신고를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요들은 이제 그 밑입니다. 그 사무상의 사무상입니다. 보험이다. 요건 관리하니까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에 대해 보험에 가입에 대해 업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할 때 보시면 그렇죠. 1인당 사고액 2억 원짜리 이상. 그다음에 한 사고당 해서 이제 2억 원 이상. 그다음에 1년간에서 4억 원짜리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보험 가입은요. 등록하고 나서 등록증 받으면 이때부터 30일 안에 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져 있다. 사업이다. 등록증 발급받고 30일 내에 가입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 가입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건물과 성황기 유지 관리 계획이다. 성황기 유지 관리 계약을 잡는다 하면 요 계약 책임이다. 계약 체결 하기 전에 그 전에 빨리 가입을 해서 가입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 3번 또 4번까지 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5번이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관리비와 표준관리계약서를 작성해서 고시한 다음에 이것을 권고할 수 있다. 5번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유업자분은요.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 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하지만요. 성인 주인들, 성인 관리처가 동의를 딱 해주면 전체 업무입니다. 전체 업무에 보시면 100분의 50까지 또 자체 점검 업무는 3분의 2까지 하도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그것도 이제 자주 나왔던 상이죠. 6번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럼 이제 9번 시도에서 에 대해서요. 말소 처분하거나 또 등록 사업자 정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소라든지 사업자 정기 처분할 수 있어요. 정기 처분 이때입니다. 요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요.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천만 원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보이네요. 이것도 체크를 해두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성황이 종합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아니지만 이런 식의 내용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다. 원체 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도 자주 나오고 있는 하나의 법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다 보시고요. 자, 이제입니다. 검사죠. 성형검사입니다. 이것이 자주 나오죠. 성형검사가 이제 주된 어떤 내용이 됩니다. 검사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죠. 완성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검사와 그 다음에 정기검사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이거 말고도 이제 보시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점검은 월 한 번씩 또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다 해서 총 이렇게 쭉 구분되어집니다. 완성은요 설치한 다음에 하는 것이죠. 최초라는 것이죠. 수시는 무엇을 성황이 자체에 무엇을 변경했을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말하겠죠. 자,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요 검사 학교 못했다.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검사에 합격 못하죠. 합격을 못하면요. 일단 운행 못합니다. 운행 못하고요. 4개월 안에 다시 요 같은 검사를 다시 재검사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4개월 안에 재검사를 다 받게 되어져 있다가 제일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딱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정합니다. 다음 정하시면 이제 정기. 요 정기 검사의 주기. 요것이 또 실무 때 자주 나오죠. 저쪽에도 자주 나옵니다. 맞습니다. 요 정기의 초점입니다. 초점. 최초 정기는 언제냐? 다음입니다. 오늘요. 완성 검사 받은 후부터 1년 안에 실시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안전 인정 받으면 최초는 1년 내에 실시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위에 받는 검사입니다. 직전 검사로부터 매 1년 안에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5월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5월 올라 받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빨리 해서 3월 살렸다. 3월 올라. 빨리 해서 3월 올라 실시했다 할 때도 원래 받는 유효기간 5월 5일 그 다음에 또 5월 5일에 받으면 된다. 빨리 해도 계속 그 원래 받는 유효기간 매 1년 안에 받으면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매 1년 안에 받으면 된다. 빨리 해도 원래 주기는 안 바뀐다.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런 데 있습니다. 잘못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밀 안정검사입니다. 정밀 안정 수지입니다. 수지.
정밀수신, 정밀이나 수신, 정밀안전검사라든지 수심사를 받았어요. 만약 이것이 어떤 일 때문에 2월 월에 받았어요. 2월 월에 받았다. 그러면요, 정밀과 수신 받은 이때부터 매 1년,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2월 5일로 주기가 바뀐다. 이 말 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연기. 연기사유. 연기사유다. 연기사유에서. 그래서 연기시입니다. 연기에서 원래 5일 올려 받은 날, 이제 연기에서 만약에 8월 올려 받은 8월. 그러면 연기에서 받은 이 날부터 이제 매 1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연기 받으면 연기에서 받은 그 날로부터 이제 주기가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8월 5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원래 5일 올려 받은 날인데 신청을 빨리 했어. 신청을 만약에 4월 1일 날 빨리 신청했습니다. 빨리 신청했어. 그런데 실제 검사 나온 날이 실제 검사를 어떤 일 때문에 7월 5일 날 검사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기 사유가 없었어. 그러면 이렇게 늦게 나와버리면 이때까지 연기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요 받은 날부터 매 1년 이렇게 바뀌어서 7월 올라 바뀌어버린다. 이 말 되겠죠. 그래서 검사용이 쭉 나옵니다. 등검사. 그것이 첫 번째 박사는 1, 2, 3, 4번에 있죠. 실무 때 배우시죠? 이거 실무 때, 거의 실무 때 다 하시는 내용이죠. 판단합니다. 실무 때 다 이런 내용이 실무에서 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 검사 주기 1, 2, 3, 4번 다 중요하니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모든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의 연기 사유가 딱 나옵니다. 나오죠? 보십니다. 첫 번째. 일단 첫 번째입니다. 중대결함, 중대한 결함이 있다. 그러면 운행 못합니다. 운행 못해요. 운행 못하니까 요 결함상 해독돌리지 연기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일반에 있습니다. 일단 결함이 있다. 무조건 성인이요. 이상하다. 지금 무조건 운행 중기입니까? 당연히 모든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입니다. 이 관료자, 관료자, 관료자. 관료자가 알아서 그냥 운행 안 합니다. 운행 안 해요. 운행 안 합니다. 이게죠? 우리가 이죠? 5층 이상, 6층, 6층 이상 건물 건물 연면적이 2만 2천 이상 될 때부터 됩니다. 그래서 성인은 6층 이상이면서 건축물이 2층 이상 될 때부터 설치 업무가 조립니다. 그죠? 그러면 5층이 5층. 5층짜리는 설치 업무가 없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가동 안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가동하면 돼요. 원래 업무 대상이 아니야. 5층 이하는 수상이 필요가 없어. 근데 있다 해도 주인이, 건물 주인이 가동 안 하면 그냥 검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동 중지예요, 주인이. 그러면 검사가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5층에 하는 그 얘기가 밑에 이번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긴급할 때, 긴급할 때 안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소되는 그때부터 다시 5일 안에 검사 신청한다. 남을 또 보이죠. 보이십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 절차죠. 절차는 뭐, 한번 이것만 보십시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행정, 검사는요. 검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검사권장을 하십시오. 대행을 맡기지만, 원칙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사권장입니다. 하지만 대행을 주로 맡깁니다. 주로 공단한테 대행케 하고, 또 정기검사 일부를 또 전문기한테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죠. 검사를 이제 공단한테 대행케 할 수 있고, 대행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정리는 일부 대행을 맡길 수 있다 합니다. 어쨌든 검사권은요, 검사 누가 해도 검사권자는 누구냐?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합격 증명서 발급하면 딱 성황에 딱 붙어 있습니다. 딱 오른편에 딱, 보통 오른편 위에 딱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자, 면제. 잘 듭니다. 면제.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또 받을 그입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또는 받을 그해는요 중에서 보시면 정기와 수시를 면제할 수가 있다 보입니다. 정밀안전검사 받은 또 받을 그해는 정기와 수시를 면제할 수 있다고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입니다. 보시면 이제 정밀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또 받습니다. 받아요. 이건 여기입니다. 자,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인이, 뭔가 이상한데, 하자입니다. 하자. 원인이 알 수가 없다. 할 때 첫 번째 정밀 딱 띄웁니다. 자, 또요. 결함, 이렇게 결함 때문에 중대사고, 중대사고, 중대사고가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 정밀 딱 띄웁니다. 띄워요. 자, 또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완성검사 받은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해도 15년 지나면 정밀 딱 띄웁니다. 띄워. 그래서 각종 검사 결과 뭔가 좀 이상하다 할 때 정밀 딱 띄웁니다. 또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정밀 딱 띄웁니다. 완성검사 받은 이후에 아무런 문제 없어도 15년 딱 지나면 정밀 안전검사 이것을 실시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정밀안전검사 결과 합격 못했어. 그러면 운행 역시 못합니다. 못하고 요 정밀안전검사 이것을 다시 받고 합격되어 운행할 수 있다. 또 효과에 보시면 있습니다.
갖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승강기 건물주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아니면요. 안전관리자 선임합니다. 그래서 1번이죠. 상강기 건물주인이 직접 관리할 때 그 경우 외에는 선임을 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선임해서 바뀔 수 있어요.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십니다. 선임하죠. 선임하면 또 그 사실을 3개월 안에 행안부한테 통보합니다. 통보한다. 또 3개월 안에 교육도 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또 다 보시고 2번에 다 보십시오. 직접 할 때는 본인이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할 때 외에 준다겠죠. 건물주인이 지감이 둘 필요 없어요. 지가 안 할 때 그때 둔다기 이입니다. 자, 2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교육기간 보시면요. 초등학교 한 8시간이고, 그 다음에 3년마다 합니다. 계속 합니다. 거의 한 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4번입니다. 한국성의기관은 공단 딱 뜨면 전부 다 법입니다. 법인이고, 재단법입니다. 공단 공사 다 재단법이 됩니다. 딱 체크해 주십시오. 7번에 버립니다. 중대 사고 발생이 되어지면 지체 없습니다. 중대 고장 3일 안에 공단 장관한테 통보한다. 이건 뭐죠? 중대 사고 지체 없이 중대 고장 3일 안에 공단 장관한테 통보한다. 1번 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입니다. 3번 보시면 중대 사고 발생이 되어지면요. 현장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명 구할 때는요. 훼손할 수 있다. 또 있네요. 보십니다. 또 4번에 공단의 장들은요. 사고 조사반을 두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사고 조사 판정원에 둔다. 이것도 구분해서 보십시오. 자, 또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에 판정위원회 12에서 20명이다. 뭐 좀 특징이 있는데 체크만 하십시오. 8번입니다. 이제 승강기들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입니다. 월 한 번씩 하고 나서 그 결과를요. 보시면 양호, 주의바람, 수리바람, 긴급수리 구분해서 점검을 실시한 시 이후에 5일 안에 성황이 종합점검에 입력합니다. 입력한다. 그래서 점검 시작하고 나서 5일 안에 종합점검에 입력하게 됐다. 이것도 보십시오. 또 자체 증명가 뭐가 문제 있다 싶어도 운행 못합니다. 어떻게 보수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면 다 운행을 일단 다 중지하고 유지관리 등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보시면 점검은 더 대행케 할 수 있죠. 대행 트럭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업자한테 다 대행에 맡기죠. 주로 대행에 맡깁니다. 자, 보십니다. 다음입니다. 자체 점검에 면제가 나옵니다. 면제. 사유가 쭉 있죠. 면제가 필요 없고요. 밑에 보세요. 자체 점검 면제 안 되는 사유 3개 나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완성검사 받고 10년 지나면 이제 계속 월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뭐 좋든 안 좋든. 또 있습니다. 1년 안에 중대 고장 3회, 3년 안에 중대 사고 한 번이라도 발생되어지면 자체 점검 면제 안 된다. 이거 다 보세요. 자, 지금 또 이제 완성받고 10년 흘렀다. 또는요, 1년 동안 중대 고장 3번 이상. 사고 3년 동안 한 번 이상 발생했다 하면 이제 점검 면제 안 된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고 이제 그 밑에 박스는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밑입니다. 승강기 검사권자인 장애자 덮을 때 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 합격 못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 못한 경우가 뭐예요? 그러면요, 이것을 운행을 못합니다. 운행을 못하는데 운행하는지에 대해서 해당 시도한테 알려서요. 그것을 확인케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시도해서 가보니까 운행 중입니다. 운행 중이 있다. 그러면 운행 정지 명령을 실수합니다. 그래서요, 장관은 합격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해서 있다. 통지만 하지만 해당 시도에서 운행 가중을 확인해서 운행하고 있다 싶으면 시도에서 운행 정지 명령을 합니다. 하면서 운행 정지 표지판을 받아봅니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에서요, 확인해보고 운행하고 있다. 운행하고 있으면 확인되어지만 시도에서 운행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통보한다 하지만 시도에서 받아가지고 확인해보고 운행 중에 있으면 운행정지 명령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운행정지 명령권자입니다. 확인하십시오. 하시고 10번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년마다 불법 가동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되죠. 그것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승강입니다. 진짜 볼 것도 없죠. 근데 항상 시험에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안 틀립니다. 이 파트는요. 자, 일단은 뭐 쉬운 거는 다 통과하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보시면요. 보겠습니다. 2번 문제. 행정안전부는 법 보세요. 관찰은 완성받고 10년 전이다. 완성검사위에 10년 전이면요. 전부 다 정밀검사받게 되겠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2번입니다. 설치 공사업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신고하더라. 그래서 2번 또 맞는 편입니다. 각종 업자들 폐지, 폐업했다 할 때 사후 30일에 신고한 데 있었죠. 시도한테.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가 품질 우수업체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4번도 맞습니다. 맞아요. 자, 유지업자의 보험 가입은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요, 가입하지 않다 해서 취소해진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5번 X네요. 그래서 벌칙만 부과하지, 의무적 취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부정 등록할 때, 그때 부정, 거짓 등록할 때, 그때, 필수고, 그 외에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벌금 등을 부과한 다음에 가입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제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면 X인 것입니다. 3번입니다. 사후 관리죠. 품절 부정이 3년이다. 맞죠? 맞습니다. 또 그 속에 보수형 부품의 부분 다 포함되겠죠. 뭐 이번에 큰 문제 없습니다. 오른편 보세요. 오른편 보시면요. 4번입니다. 대접조정은 이제 부품 제공 전반이 2일 안에 줘야 됩니다. 4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5번에서는요. 자,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해도 발생을 하자. 일단은요. 공짜로 무상 정비죠. 그래서 5번이면 X가 된다. 이렇게 또 보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1번 통과하시고요. 2번은 X네요. 2번입니다. 항상 제조유 관리업자들 전부 다 보시면 시도한 테 통과하죠. 그래서 2번 점은 X인 것입니다. 바로 X네요. 3번에 설치할 때 사후 신고하더라. 뭐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5번에 자 정밀 안전검사 받은 또 받을 거에는요. 정기수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5번 점은 좀 맞죠. 보십니다. 보시고요. 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한 장 넘어가는데 그 5번의 X인 거예요. 그죠? 5번의 뭐 저 4번 상 보시면, 보세요. 요 5번 문제 보시면 5번이야. 5번에 보시면요. 예. 4번 또, 5번은 답이 없어요. 5번 문제는요. 요 오타입니다. 오타. 5번은 예, 답이 없다. 다들 틀려서. 5번 보시면 4번이 답도 있죠. 4번 또 X입니다. 그 등록증 발급 30일 내에 보험 가입하죠. 그래서 4번 질문도 X입니다. 그래서 5번은요. 답이 없습니다. 5번은 답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다 오답입니다. 4번 또 X입니다. 다 틀렸고요. 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 보세요. 6번. 오른 것은 무엇이냐? 보십니다. 1번 보시면요. 유지관리업자의 보험 가입은요. 반드시 의무적 보험 가입입니다. 1번 X입니다. 이미 보험 아닙니다. X고요. 2번 보시면 거짓 부정 딱 되면 반드시 말소를 하여야 한다겠죠. 그래서 2번 질문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업무상이다. 항상 모든 것에서 거짓 부정 되면 전부 다 반드시 필수 말소 필수 취소하죠.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합격 못하죠. 모든 검사 합격 못하죠. 모든 검사 합격 못하면 자체 검사 포함해서 전부 다 운행 중입니다. 임시운행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임시운행 절대 못합니다. 3번 X네요. 절대 상황에는 임시운행 없습니다. 절대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연기 끝났다. 그 사회발생 사유가 없으니만 5일 안에 신청하죠. 4번은 맞는 편이에요. 모든 검사 연기해서 그 사유가 없으면 5일 안에 검사 신청한대. 4번 점은 맞네요. 보시고요. 다음에 5번 또 X죠. 직접 관리할 때는요. 관리자 선임 할 필요 없죠. 그래서 5번 또 한다. 할 필요 없습니다.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8번, 8번, 검사입니다. 통해서 무엇이냐면요. 검사 종료, 완성, 정기, 수시가 있다. 예, 맞죠? 2번입니다. 모든 검사권자는요, 장관입니다. 장관, 행감장관. 그래서 2번 시도실장 검사 아닙니다. 자, 모든 것은 장관이 검사권자입니다. 그래서 2번 X네요. 정기사 주기, 직전 검사일로부터 매일년. 해서 1번, 3번 맞습니다. 최초 정기는 완성검사 1년이다. 해서 맞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정밀, 안정을 받은 정기수시. 맨해줍니다. 5번 또 맞는 말이죠. 다 이렇게 해주시면 나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9번, 9번. 9번 보시면 이제, 틀린에서 무엇이냐. 그래서 나왔던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그 1번. 검사권자 누굽니까? 행정안전부죠. 통상적으로 아니죠. 1번 바로 X네요. X가 딱은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지운 문제. 상황식 보면 거의 한 번만 딱 보시면 다 문제 풀 수 있는 게 쉽게 도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정밀안검사죠. 틀린에서 무엇이냐. 맞습니다. 바로 2번 X죠. 이 완성검사 15년 도래한 상황이죠. 그래서 70년 아니죠. 2번 질문 바로 X건 땅은 다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는 상황들이네요. 뭐 성형검사 성형기법은 혼자 쭉 보셔도 뭐 큰 문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12번 봅니다. 안전관리죠. 그래서 무엇이냐 됐다. 자, 안전관리 보시면 직접 관리할 때에는요. 안전관리자 선임한다. 1번 질문 맞는 편 되겠습니다. 보고요. 자, 선임을 하면 3개월 안에 통보하죠. 선임 3개월 안에, 30일 아니죠. 이번에 X가 되겠습니다. 되고요. 또 3번처럼요, 3개월 안에 교육도 받게 하죠. 3번 또 맞습니다. 직접 관리하면 직접 교육받는다. 4번 또 맞고요. 교육주기 3년, 5번 또 맞다. 요 정도만 다 나올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체 점검 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번. 자, 자체 증명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업자한테 대행수를 할 수 있다. 1번 점 맞습니다. 맞아요. 자체 증명 결과도 뭐가 문제 있다 싶으면 운행 중지해야 됩니다.
이번 점은 맞습니다. 맞고요. 모든 검사 연기하면 지금 또 면제를 그냥 또 면제될 수 있습니다. 3번 점은 맞습니다. 맞고요. 4번 액션이에요. 실시한 결과를 양호 주의받아 수립하는 킹수를 구분해서 증검 실시 5일 날에 그렇죠? 5일 날에 성강의 정목 입력하죠. 입력하지 1년간 보존이 아닙니다. 4번 점은 X 되겠습니다. 되고요. 합격 못하면 운행은 못하니까 증검도 면제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운행 안 하면 증검이 필요 없습니다. 5번 점은 맞다 이렇게 보십시오. 운행 안 하면 증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입니다. 끝에 16번 보세요. 자, 운행 정지 명령권자 누굽니까? 시, 도지사이죠. 이렇게만 딱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이제 정기 사법이 또 나오네요. 요것도 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분 빨리 쉬고 나서 다음 페이지에 길게 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